안녕하세요. 베리정에 오신 유치님들 안녕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이상한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골동품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이상한 것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몇개 있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신기한 아이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별로 많이 신기하지도 않아. 그런데 집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씩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얘는 향로. 이렇게 향로가 생겼는데 용이 딱하니 정면에 용이 두 마리 있죠. 그리고 여기도 용머리예요. 용. 그렇죠. 그리고 뚜껑에도 용이야, 용.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중국제 향로. 용이 앞에 두 마리, 뒷면에도 두 마리. 그 다음에 머리가 양쪽에 둘, 위에도 용. 와, 용천지네. 근데 조각이 굉장히 섬세하게,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는 중국제. 이렇게 낙관도 있답니다. 중국제, 용. 향로. 그리고 얘또 한번 보실래요? 주전자라고 만들어졌는데 조각이 아주 멋져요. 그림이 너무 멋지게 들어있어요. 새예요, 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려놓는 작은 주전자. 신기해요.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얘는 그렇게 오래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촛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는. 속에 초를 꼽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요런 아이.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여기는 철이에요. 여기는 철, 여기는 나무, 여기도 철로,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마개를 했어요. 신기하죠? 술통일까요? 메고 다니는 술통일까요? 이렇게 끈도 있고. 아마 메고 다니는 술통인 것 같아. 술통인지 물통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 신기한 아이, 또 중국제 작은 도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중국제 도자기 한 세트. 한 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뚜껑. 뚜껑은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지프로. 정말로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된 아이. 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죠? 아니고 촛불 끄는 거? 초일에 덮어서 끄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이거 보면 금방 무엇인지 알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도자기로 구웠는, 신기하죠? 이렇게 끈을 달았는, 이건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이런 아이.
그리고 얘는 화분이에요, 화분. 화분인데, 구멍이 뚫린 거 보면 화분 맞죠? 근데 요렇게, 요렇게 달아놨어요. 신기하게 만들어 놨죠? 여기는 요렇게 쏙 내려가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 화분. 그리고 기러기. 시집 장가 갈때 기러기 놔놓고 여기다가 색깔 옷을 입혀가지고 기러기를 올려놓고 옛날에 꽃고대 꽃고대 알죠? 신랑 신부 저 맞절 하면서 이렇게 하던 그런 것들. 근데 한번 보셔요. 조각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죠? 조각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앞에는 복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머리 한번 보세요. 기러기 머리, 눈이랑 코까지 있어요. 가운데 코가 두 개 빵 떨어져 있죠? 콧구멍. 암수. 이렇게 암수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오래된 태엽을 감는 시계. 정말 오래됐어요. 옆에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안에 이렇게. 요즘은 보기 힘들죠, 이렇게. 태엽 감는 거 전부 다 전기로 만들어져 가지고 건전지를 녹아 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 태엽을 감아서 만들었는 옛날 시계. 얘는 소목에다가 달고 안에 게 떨어지고 없네. 안에 저 방울 걸었던 자리는 있어요. 거기다 놓고 움직이면은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맞겠죠? 소방울. 맞나요? 모르겠어요. 새예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거의 부식해 갈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술병인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림 한번 봐주세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유럽? 아, 얘 베네치아 같다. 우리 도시 베네치아일까요? 이탈리아? 거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기를 닮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열면 이 꼭지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은 꽉 닫혀서 잘안 열리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마 술병인 것 같아. 신기하다. 그리고 얘는 한번 보세요. 근데 가위가 종이로 쌓였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술병이겠죠? 이거 술병 맞죠? 여기도 마개가 있어요. 이렇게 열수 있는 마개가 있고 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조각을 붙였어요. 이렇게 조각을 달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 술병. 하고 새뜨겠죠? 앞에 요 새겨진 문양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다르죠? 여기 한땀 꿰맸어요. 이렇게. 아, 꿰매는 게 아니고 한땀 꼭꼭 눌렀네. 뜨겁게 꼭꼭 눌러서 붙였어요. 이렇게. 뚜껑이 여기도 이렇게 열수 있는 뚜껑. 이렇게 열어지는 뚜껑이 있고요. 밑에 한번 보세요.
이태리 거네. 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 봐요. 속 보이나요? 술병 속.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무로 마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이렇게. 아, 신기하다. 그죠? 얘는 어디 건가? 얘도 이탈리아 거예요. 이태리. 또 하나 볼까요? 얘는 여우. 여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붙여놨네. 그림으로 붙여가지고 아마 유명한 작가 그림인가 봐요. 사인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 걸까? 유리로 만들, 사기네. 유리겠죠, 그죠?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아하, 이 작가 건가 봐요. 스님 같다. 카멜. 아, 글이 짧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놨네. 신기하다, 그죠? 딸랑딸랑 소방울. 안에다 방울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방울이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그렇게 오래된 촛대는 아닌 것 같은데, 안에다가 초를 넣어서 쓸수 있는 촛대. 야,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 집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잘 보셨나요? 여기까지요.